찬미 예수님, 오늘은 4월 3일 사순 제5주일입니다. 좋으신 주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 외아드님을 보내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가련히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어 우리 마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새 물 속에 큰 길을 내신 분, 병거와 병마, 군대와 용사들을 함께 나오게 하신 분, 그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사그라졌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리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는 샘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궤양에서 불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 계양살이 내게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뿌릴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다 낳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사도 바울의 필립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한호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느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오늘 사순 제5주일 복음은 주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는 그 당시 율법 재판소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동문 근처에 그리고 여인의 뜰 들어가는 문 자락에 또 북쪽에 산헤드린까지 세 군데 율법 재판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고 또 판결을 내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갑니다. 이들은 율법 재판관이었고 실제로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의 죄를 가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복음서 저자는 이들의 속셈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다. 예,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라고 만일 하셨다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군 하고 고소할 참이었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오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또 백성들을 엄하게 다룬다고 또 고소했을 것이에요. 실제로 레위기나 또 신명기 등의 율법서에는 많은 죄의 목록이 등장하면서 이런 죄를 지을 때는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할 경우 죽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계명에서 죽음에 처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형 집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만큼 위중한 죄이고 이것은 그만큼 피해야 할 죄라는 것을 알려줬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율법재판소에서도 사형 언도를 거의 내리지 않다시피 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70년에 한 건 정도 사형 집행이 있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들은 백성들을 사형 언도를 내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로 쳐 죽여라 했으면 아주 좋은 구실이 되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을 떼놓으려는 그런 심보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낱낱이 살펴보시죠. 사람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움을 이루고 정의를 이룬다고 할 때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고 또 죄값을 치르게 하고 또 그 사람을 배척하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로움은 무엇인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배척하거나 형벌을 내리거나 하면서 의로움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 하느님 자비로 이루어지는 의로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고 마음속에 온통 스스로를 내세우려는 마음밖에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다만 몸을 숙여 허리를 굽혀 땅을 쳐다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신다는 것은 이후에 또 나오는 장면이에요. 바로 마지막 만찬 상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몸을 굽히셔서 우리들의 죄를, 이 여인의 죄를 없애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계속 물어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몸을 일으키시며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실 때 그곳은 침묵으로 감싸 안겨졌고 이들은 그 침묵 안에서 비로소 성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우리는 하느님 앞에 의로운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과연 저 여자를 심판할 만큼 우리가 어떤 고난을
갖고 있는가? 과연 저 여자를 위해서 또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집행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의로움을 뽐내기 위해서 저 여자를 여기 이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자기 모습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러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떠나갔다, 성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넓은 광장에는 예수님과 가늠하는 여인 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온갖 부끄러움과 또 죄책감에 쌓여 있었겠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물끄러미 쳐다보십니다.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대화를 시작하시죠. 여인은 답합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 대화는 그냥저냥 대화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인간이 정화되는 길이에요. 이 여인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답하고 다시 예수님은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죄가 가볍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친분관계가 있을 때 아주 값싼 용서를 할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런 것은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죄 짓잖니 하면서 싸구려 위로를 해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가요? 오히려 더 죄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에요.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인데 이웃을 용서할 때 그 죄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죄 속에 구렁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실제로 가늠은 남자 여자 1대1만의 문제가 아니죠. 두 사람만의 죄가 아니에요. 이들은 가늠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세 가지를 꼽았어요. 먼저 신앙을 배신하는 것, 두 번째가 가늠이고 세 번째가 살인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8장은 초대교회 200년 동안 복음서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단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이 본문이 복음서에 편입된 것은 기원 후 300년경부터였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용서를
베풀어 오신 분, 우리들 편에서 그분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으면서 의로움을 얻도록 오신 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죄가 바로 우리를 죽게 만들고 서로를 파괴하게 만들고 그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몸을 숙이시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분, 우리의 죄가 하느님 아드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은, 그 큰 죄를 지은 여인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시선으로 주시는 한없는 하느님의 용서하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바로 그 때문에 이 여인이 의롭게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들 역시 주님의 자비 없다면은 고통 속에서, 불행 속에서, 죄의 구렁 속에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이 여인처럼 자신의 죄와 함께 죄를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침묵하며 머무를 때 주님의 은총을, 용서하시는 그 큰 은총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사순절의 막바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회 생활은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웃에게도 자비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헛되지 않게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들 역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원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어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사순 시기를 지내는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기도와 단식과 자선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더 가까워진 세계를 살펴주시어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존중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주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하며 아무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니 이 땅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어떤 죄인이라도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하시며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시어 용서와 평화로 참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분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믿으며 의롭게 살아가는 가려는 저희 분당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이웃의 잘못을 덜추고 단죄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며 스스로 뉘우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종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의 힘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아멘.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에 이르도록 합시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갑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자비의 은총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